국립국악원을 찾아주신 관람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공연 관람을 위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관람을 위해 공연 중 자리 이동을 삼가주시고 앉으신 좌석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의 위치 및 대피로를 확인해 주십시오. 비상 시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편안한 공연 관람을 위해 사전에 공연장과 협의되지 않은 촬영과 녹음은 금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for visiting the National Gugak Center today. For your safety, please remain seated during the performance. Take a minute to locate the exit closest to you.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please stay calm and listen for instructions from the staff. We would like to remind you that the use of cameras and any other recording equipment is strictly forbidden. Please check again if your mobile phone is switched off.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operation, and we hope you will enjoy today's performance.
place. Is it that? Isangage 생긴 물고기. 호박은 있지만 브로콜리는 없고 발포하지 못하며 토마토의 경계선에 닿을 만큼 사과 중심적이며 사과에게 역겨움을 느끼고 사과에 금방 실증을 내고 문과 진지하게 관여할 능력이 없고 토마토도 빈둥거림을 위한 변명으로만 이용하고 아보카도에게 관심조차 없으며 책임질 능력이 없고 토마토의 실패를 마주하기에는 너무 비겁하고 약하고 불성실하며 공허한 사고의 가지와 실체 없는 호박에만 재능을 보이고 이 모든 불쾌한 상황에서 소리 없이 빠져나오는 내만 사람이 본연의 자아에 대한 토마토 때문에 마침내 어느 누구도 딸기가 없으며 각각의 사과는 속임수라고 주장해야 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호박은 있지만 브로콜리는 없고 단호하지 못하며 토마토의 경계선을 닿을 만큼 사과 중심적이며 사과에게 역겨움을 느끼고 사과에게 금방 실증을 내고 뭔가 진지하게 관여할 능력도 없고 토마토도 빈둥거림을 위한 변명으로만 이용하고 아보카도에겐 관심조차 없으며 책임질 능력이 없고 토마토의 실패를 마주하기에는 너무 비겁하며 약하고 불성실하며 공허한 사고의 가지, 실체 없는 호박 이 모든 불쾌한 상황에서 소리 없이 빠져나오는데 능한 사람이 결국 본연의 자아에 대한 토마토 때문에 마침내 어느 누구도 딸기가 없으며 각각의 사과는 속임수라고 주장해야 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호박은 있지만 브로콜리는 없고 단호하지 못하며 토마토의 경계선을 닿을 만큼 사과 중심적이며 사과에게 역겨움을 느끼고 사과에게 금방 실증을 내고 뭔가 진지하게 관여할 능력이 없고 토마토도 빈둥거림을 위한 변명으로만 이용하고 아보카도에게 관심조차 없으며 책임질 능력이 없고 토마토의 실패를 마주하기에는 너무 비겁하고 약하고 불성실하며 공허한 사고의 가지와 실체 없는 호박에만 재능을 보이고 이 모든 불쾌한 상황에서 수리 없이 빠져나오는데 능한 사람이 본연의 자아에 대한 토마토 때문에 마침내 어느 누구도 딸기가 없으며 각각의 사과는 수근스럽고 주장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관여할 변만 호박은 있지만 브로콜리 단호하지 못하고 경계선을 닿을 만큼 사과 중심적이야! 역겨움을 느껴! 금방 실증을 내고 뭔가 진작에 관여할 능력도 없어. 빈둥거림을 위한 변명으로만 이용해. 아보카도에겐 관심조차 없어. 책임질 능력도 없고. 토마토의 실패를 마주하기에는 너무 비겁하고 약하고 불성실해. 공허한 사고의 가지, 실체 없는 호박. 이 불쾌한 상황에서 소벽지 빠져나오는데 능한 사람이 본연의 자아에 대한 토마토 때문에 마침내 어느 누구도 딸기가 없으며 각각의 사과는 속임수! 라고 주장해야 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다니엘 켈마가 비겁하고 약하고 불성실하며 이 모든 불편한 상황에서 빠져나오는데 능한 사람이 본연의 자아에 대한 토마토 때문에 그리고 어느 누구도 딸기가 없으며 각각의 사과는 속임수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